이제 대륙의 실수 샤오미는 그만할 때 됐잖아. 안녕하세요, 왓썹입니다. 오늘은 대륙의 실수에서 샤오미가 있다면 국산에도 실수로 만들어진 3만원대 노트북 언박싱입니다. 이 모델은 기계식 키보드에서 저도 처음 보는 콩축 기계식 키보드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 약 36,400원. 과연 어떠한 제품이길래 인기가 많은지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3만원대 치고는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영실업의 콩순이 U 쓰기 컴퓨터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노트북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저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봉인 라벨 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쓰다가 나중에 중고지만 새 거라고 속이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과대 포장 수준인데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과자 포장과 비슷하게 생겼죠. 왜 안 빠져 이거? 이야, 이렇게 이거를 돌려주면 노트북이 박스에서 분해되는 굉장히 신박한 그런 패키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7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노트북 처음 봐요. 먼저 상판은 콩순이 그림이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고 유광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에 굉장히 취약해요. 컬러는 핑크와 레드 투톤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점은 선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뒷면은 고무 패드,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제조사인 영실업 로고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이 좀 불친절한 게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드라이버도 따로 사야 하네요. 저는 미리 사둔 좋은 샤오미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특이한 점은 옆에 이제 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쓸 수 있지만 이 노트북은 3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콩순이 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콩순이 펜 수납은 오른쪽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양쪽에 있는 버튼을 이제 당기면 이렇게 상판을 열 수 있어요. 상판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베젤이 굉장히 두껍죠. 전원 버튼은 신기하게도 상판에 있고 펜을 누르라는 것 같아요. 여기 오! 예! 오른쪽 아래쪽 오! 무려 볼륨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부팅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키보드를 누르자마자 음성으로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노트북들은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영실업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보죠. 아마 이 펜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리는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요즘 노트북들이 펜 같은 거는 잘 탑재를 안 해주는데 3만원대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가만 굉장히 구리군요. 콩축! 새롭게 뜨고 있는 스위치라고 했지만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수준입니다. 굳이 다른 거랑 비교해볼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이렇게 만우절을 맞이하여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안해주신 모모씨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3월이 가고 4월이 왔는데 제가 지금 새롭게 하고 싶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컨텐츠를 4월 내에 시작할 예정이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좀 뭔가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3월에 너무 빡세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또 서울에서 놀다가 오늘 집에 왔는데 지금 슬슬 몸살기도 올라오고 있어서 며칠은 쉬다가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뭐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몸살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뭔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